안녕하세요. 부양남 우붕입니다. 한주 동안 잘 계셨죠? 별일 없으시고요. 오늘도 난초 여행 42차 난초 여행 물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 가지고 지금 뭐 가을 장마철에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비가 내렸는데 피해는 없으신지 다 궁금하고, 아름다운 난초 여행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거는 보인기니아입니다. 보인기니아하고, 요것도 옛날에 한때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 이원난농원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이걸 보급을 해 주신 거예요. 보급해 주시고, 저희 집에는 맹맹을 잇는 한 화분만 남아 있습니다. 요 아이는 인터메디하고 라비아타 두개 교배를 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 부양란에서는 지금 말 그대로 눈꼽 뗄수 없는 전쟁입니다. 꽃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많이 나오고 하니까 뭐 조금 얘들도 판매를 신경 써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바쁜 관계에 저도 이제 저희 일일이 답을 못 해드리고 좀 많이 바쁩니다. 요거는 라비아타 셀룰리아입니다. 맨날 이거는 뭐 꽃자랑만 하고 그러는데, 여기 봐보세요. 그러나, 저번에 제가 하도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란을 이제 이래가지고 전주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라베타 아메시아나고요. 여기에 보면은 꽃이, 저희도 이제 꽃들 보려고, 꽃봉오리가 조금 큰 거는 이제 지금 전시회 준비 때문에 이제는 거의 많이 판매를 안할 거예요. 안 하고, 또 저희 부양에서도, 워커리아나 맹색이, 대한민국의 지존인데, 워커리아나 전시회 때 꽃이 없으면은 창피스러운 일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되도록이면은 워커리아나 꽃이 나오는 아이들은 판매를 안할 거예요. 전시회 때 오셔서 많이 이제 보시고 아직까지 전시회 날짜는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은데 아마 12월 초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게 지금 비가 오고 이러니까 우리 토분 속에 부양 토분은 기능성 토분이기 때문에 토분 속에 이게 지금 비가 오니까 습도가 빨려 들어와가지고 수태가 약간 꿉꿉합니다. 이제 습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이번에는 물을 저희 부양에서는 건너뛰겠습니다. 이 아파트 베란다나 일반 가정주택에서는 조금 환경이 다르겠죠. 부양보다 다 오시는 분이 조금 한 20일 정도 늦다 그러니까. 아직 꽃이 안 나오면은 물을 한번 더 주세요. 물을 더 주가지고 너무 흠뻑 많이 주면은 이래가지고 뿌리고 모든 꽃대가 가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물을 이제 조금 적게 주시고 요즘은 질소 성분이 들어가는 그런 비료류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꽃이 떨어져 버리고 꽃이 안 나오고 다시 아니십니까 신화로 가버립니다.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질소 성분이 들은 영양제를 쓰시면은 꽃안 옵니다. 꽃안 오고 그냥 잎으로 가버리고 안 그러면 꽃이 들어있는 꽃들도 안 있으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질소 성분 이래 가지고 하고 저희 부양란에처럼 안 있습니까? 지금 딱 우리가 티백에 쓰는 거 있다니까 그죠? 그거는 거의 우리 성장할 때만 이제 그 이들이 하고 되도록이면 아니었습니까? 되도록이면 그때 되는 것 때문에 영양이 거의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거는 더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되도록이면 질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 오스모코트라든가 이런 거어또그 뭡니까? 마감프는 사실 지금 이제 지금 들어가는 거 되면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데 아마 우리 부양토분의 소자에 한 3알, 중자에 한 5알 그렇게 안쪽 가장자리 테두리로 그 나오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오스모커트나 우리 그 뭡니까 액비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질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주시면 안 됩니다. 그 꽃이 안 오고 그냥 다 그냥 잎으로 가버리든가 안 그러면 꽃이 들어가 있는 것도 꽃이 녹아버립니다. 꽃이 없이 그냥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질소 성분이 안 들은 걸 하세요. 야, 그는 발부 참 좋다. 여기저기서 꽃이 나오는데 아, 저희 부양란에서도 또 세미알바 큰 대주에서 이때까지 꽃들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거기에 보입니다. 엔젤 마크가 보여가지고 저희들이 기쁜 마음에 그지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아직까지 신화가 완성이 안 되고 여기에 이게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푸른기가 남아 있으면 물을 조금 더 주셔도 됩니다. 물을 드는데 가급적은 이제 지금은 요 시기에 이번 달까지만 물을 주고 되도록이면 끊어주셔야 꽃들이 움직일 겁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을 조금 충분하게 이제 가을에 이제 물을 많이 줘가지고 가을에 많이 줘가지고 충분하게 이제 발부를 살이 찌운 과정 그죠? 여기 저희 한간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은 물을 줄만 하면은 신화가 나버리고 또 물을 줄만 하면은 신화가 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뭐 저온이기 때문에 물을 조금 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저온이기 때문에 물을 주셔가지고 꽃대에 크게 영향이 안 미칠 정도만 아니십니까? 아, 여기도 꽃대가 2개 나오네. 그죠? 지금 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라비아타 핀실라예요. 예쁘죠? 여기에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를 라비아타 핀실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쁩니다. 그죠? 선명하게. 이런 거는 사람이 줄을 이래가지고, 줄자를 끄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못 잡아낼 거예요. 어제 오늘 여기서 라비아타, 세미알바라든가, 막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많이 빠져나가고, 요거는 라비아타, 그 셀룰리아입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라비아타 핀실라를 브라질에서 구한 거예요. 브라질에서 구하니까 조금 꽃이 왈다고 크고, 일본에서 구했던 아이들은 조금 아니십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끝에, 지금은 거의 행채만 남아있고, 행채만 꽃이 없습니다. 여기 끝에만 살짝 남아있는데, 그죠? 여기 꽃이 남아있는데, 꽃은 조금 작은데, 안에 잎 색깔이 안에 아니십니까? 아주 진하게 돼요. 이래서 아마 일본에서는 선별한 것 같습니다. 라비아트 누브랍니다. 꽃대는 지금 뭐 저희 부양은 나중에 저쪽에 가서 보시면 꽃대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거의 이제 판매는 조그마한 소품은 아마 다음 주 다음에 한번더 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다음에 판매 그때 이제 상황에 봐가지고 조금씩 판매를 하고 이번처럼 거의 많이 안 있습니까? 대량 방출은 안할 거예요. 대량 방출은 이제 거의 이제 오시는 분 그죠? 방문하시는 분만 이래가지고 한해서만 이제 거의 이제 주로 이제 판매를 제마니 델리카타입니다. 멋있죠? 야, 꽃 완전히 하나랍니다.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 쭉 들어가겠습니다.
야, 멋있습니다. 자, 이제 끝이네요. 그죠? 한번 더 돌려볼까요? 자, 다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 쇠발브에서 꽃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아시죠? 이꽃 아시죠? 요 파라다이스입니다. 유일하게 제 취미 한 송이 그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파라다이스 옆에 서니까 향이 아주 진동을 나네요. 여기는 나비아타 셀룰레아입니다. 나비아타 저 알바입니다. 보이시죠? 여기저기서 꽃은 막 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야나 작년에 저희 대한민국에서 부양해서 처음 피었는데 올해 또 이제 여기에 도야나 꽃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합니다, 요거는. 요거는 뭐야? 요거는 아, 메멘나네. 메멘나. 옛날에 많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유행했던 그런. 저희 올해 넥스가 꽃이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아, 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요 아이는 브라질에서 왔던 나비아타고 그겁니다. 이게 그 알베센스예요. 아, 알베센스가 아니고 나비아타 저 아메시아나요. 예. 아이고 정정하겠습니다. 여기도 또 비니칼라가 올해 꽃에 붙었습니다. 와일드하게 피던 그 비니칼라입니다. 저 안쪽에도 꽃이 많이 피가 있는데 그쪽은 안 들어가고 요 바깥에 시간상 바깥으로 돌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로즈인데 여기에 유일하게 색상이 좋고 꽃 화형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하나 선별해서 기르고 있는 날이에요. 꽃 좋다. 퍼프라타 비니칼라예요. 여기에 보면은 카타시름 지금 원종들이 지금 꽃들이 많이 다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 꽃물을 꽃미로는 시스 터지겠습니다. 딕바야나입니다. 지금 딕바야나들이 한창 이제 커가지고 꽃대 맺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다음 방송은 저쪽에 우리 전시장 쪽에 그쪽으로 제가 조금 바쁜 관계로 그쪽으로는 뭐 거의 촬영을 안 하다시피 했는데, 다음에 는 그쪽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뭐 거의 전시회는 꽃잔치, 그죠? 말 그대로 꽃잔치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 이래가지고 올라오는 것마다 있으면 시스 다 달고 오고, 꽃이 정말 정말 많이 올해 필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올해는 또 전시회가 진주 난강 유등축제하고 있습니까? 그죠? 유등축제가 위드 코리아 때문에 밀려가지고 12월 달에 한답니다. 12월 달에 할 때, 그때 같이 아마 있습니까? 하나 더뭐더 좋은 축제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뭐 경사스러운 그런 이제 축제가 될것 같습니다. 저 안에 그런데 한번 원종 카달리아에 한번 씻어 물린 거 한번 봐보세요. 테리안의 셀룰리아인데, 2차 신화가 나가지고, 막, 그 꽃대가, 시스를 물고 있습니다. 2차 신화가 나가지고. 아, 예, 테리안의 콩칼라가. 와, 올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꽃대가 지금 한 개, 두 개, 한열개 정도 올라왔습니다. 여기도인데 내년에는 부득한 경우에서 다 해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체를 해가지고 조금 뭐 쟤만 맨날 꽃 보고 자랑한다고 아니십니까 하시는데 저러면 어디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밤에는 아 여기 꽃 들었습니다. 꽃 들은 거 보이시죠? 꽃이 빵빵하게 들었는데 이게 터리 안에 브라진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키니. 여기도 막 여기저기서 요것도 테레안의 콩칼라 오리온이에요. 안 찍고 막 놔주니까 지금 주니까 막 엄청난 세력을 아니십니까 끌고 나옵니다. 아 여기에 넥스 올해도 알베시엔스가 막이 여기서 꽃이 하나 나와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꽃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음은 한 송이라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멀리서 장기적인 브라질에서 와가지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몸살을 굉장히 아직도 심하게 하네요. 저 안으로도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지금 저리 이래가지고 몬스테라 이래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저희들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뭐, 더 이상, 어떻게 할까 싶어요. 잘라가지고, 뭐, 다른 데 전지를 할까 싶은데, 그래도 저게 이제 부양의 하나의 매력인데, 알보입니다. 몬스테라 알보가. 저희 집에 이 몬스테라 알보가 이제 한 4개 정도 지금 식구가 또 뿌렸습니다. 번식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야, 입장 크게 나옵니다. 입장 여기 또 나오고, 여기에 또 쳐다보면 또 입장 또 달았습니다. 올해 잎이 한 4장 정도 달았네. 지금 빠른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이게 꽃대가 나오다가 망가졌다입니까? 망가지는 거 되면은 물을 흠뻑 한번 줬다가 다시 아니십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 이렇게 뿌리를 내면서 꽃대를 한번 더 만들어냅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되면 10월 말까지는 아마 그렇게 하는 거 되면 꽃대가 다시 한번 더 형성을 할 거예요. 자꾸 잦은 물을 주면은 지금 저 시기에는 근기를 접어들어가는 데라 가지고 뭐 잦은 물을 주면은 아마 조금 뭐 데미지를 입겠죠. 그죠?
여기에 제가 세미알바 꽃 보려고 남겨둔 나이입니다. 남바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낮빛은 나줄리 3번하고 5번하고 그려진 된 건데 꽃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멋진 꽃 기대 멋진 꽃으로 뭐 데리라고 생각하고 야, 여기 꽃 달고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요는 거의 다뭐 전시회 때 올라갈 거예요. 이 아이는 플라메아가 아주 멋지게 될것 같습니다. 그죠? 라피스 라줄리 5번인데, 올해는 꽃들 볼 확률이 있습니다. 자, 여기 싱쿠엔 테나리오도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꽃 많이 나오는 거, 꽃 나오는 것만 자랑하는 것 같으면은, 이게 조금 뭐그 할까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꽃 나오는 건 자랑, 이제 여기서 마치는 걸 하고, 지금도 새초기 나신다는 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 빨리 이제 길러셔야 이제 이게,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요즘은 온도가 갑자기 급하게 떨어짐으로, 되도록이면은 저녁에 야간 온도가 막 갑자기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야간에 환기시킨다고 문을 열어놓으면 습이 빠져버려가지고 급격한 이제 뿌리도 망가져 버릴 거고, 되도록이면은 문을 꼭 닫아가지고 바닥에, 습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밟으면 통통해질 겁니다. 통통해지는데 꽃을 포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여기에 보면은 선셋 노을이 아니십니까? 보이십니까? 그 엔젤 마크 보이십니까? 이 노을이가 올해는 꽃이 3개 달았습니다. 물방울이. 올해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도 보시면은 어마무시하게 저쪽에도 카오카미 FCC 상 받았던 카오카미도 올해는 꽃이 아니십니까? 나오고 두 군데서 나오고 폴리아우도 꽃이 두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두 군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뭐 성대하고 멋진 전시회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더 지나가면서 부자게 자랑을 한번 또한번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야, 이게 암쳐다보 이게 나중에 저 위에까지 이제 끌고 올라가겠죠, 그죠? 여기도 세미알반데 꽃 멋지게 달았습니다, 그죠? 부작에. 지금 요런데 이게 부작도 요렇게 예쁘게 하면은 굉장히 운치가 있고 멋이 있습니다, 그죠? 부작, 그죠? 부작 원래 이 사는 그 자기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건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뿌리 한번 봐보세요. 저도 너무 많이 이제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또좀 그랬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건이 좋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난초 기르시는 분들은 이제 꾸미자 이제 노망 제가 있습니까 이제 이게 먼저 이제 선두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걸어보고 이렇게 요것도 와, 다 발브 안 보래. 요것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물을 끊었습니다. 물을 끊었으니까 곧 이제 꽃소식이 올 거예요. 발부 잘 키하고 올해는 꽃이 얼마나 올른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꽃이 여는 아이들은 여섯 대는 오지 싶습니다. 요쪽에도 저 안에도 이제 저희 부양이 서서히 정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뭐 무수약이 많이 빼나간데도 막 그건 빈틈은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쪼록 또 다음에 이그 43차 그 난초 여행 물주기까지 건강하시고 예쁜 꽃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양에서 구매하신 이제 난초들은 이게 저희들이 꽃들 다른 거를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전시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좋은 꽃 멋지게 이제 잘 감상해 보시고 부양에 전시회 때 참가해 주시는 걸 하고 참가 해 주시는 걸 하고 또 23차 난초 여행 물주기까지 한주 동안 건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무풍입니다.